저는 27살 손채빈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경상남도 울산이고요.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 받다가 뭐름 쳤는데? 교문이요. 교문? 친구들이랑 학교 교문 훔쳐가지고 철공서에 팔아놨어요. 27살 이현정입니다. 향정신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뭐냐? 형님.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고요. 신랑이 젊은 아랑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막 생쇼를 하고 다니니까 내가 막 눈가리가 열려갖고 그지 막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살인죄로 10년형 언도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28살 추민영이에요. 열심히 살려고요. 얼마 전에 여기서 미용사 자격증도 땄어요. 나가 전라도 고흥 출신 김유자요. 야이 가시네야. 아까 많이 아프더래. 권달려입니다. 이름처럼 살다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까 미안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프로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네, 그 코치가 정말 너무 등쳐먹고 사기를 쳐가지고 저 겁만 준다고 기술을 썼는데 목이 돌아갔어요. 천사 같은 공주님이 둘이나 있고 걔들 때문에 사채 좀 썼다가 그 새끼가 아주 협박하는 바람에 남편하고 아이 양목여서 죽이고 노래 부르면 개 하나 질 것 같아서 실수로 친구들을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럴라 그런 게 아닌데. 저는 32살 홍정혜입니다. 고향은 서울이고요. 살인죄로 10년형 언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민우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민우는 조만간 저와 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민우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